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가장 임대가 잘 되는 임대 영순위 지역에 괜찮은 매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 없이 투자 수익형으로 매입하기 좋은 건물입니다. 대구는 2022년 7월 5일부터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2주택자까지는 취득세 1%에서 3%로 종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시 투자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오늘 건물 전체 매매금액이 7억으로 손쉬운 매물이고요. 또 현 주인분이 각 호실마다 리모델링을 해서 10년은 손 볼 곳 없이 운영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지하철 1호선과 3호선이 교차하는 명덕역까지 약 500m 거리로 도보 5분이면 충분하고요. 지상철 3호선 남산역까지는 250m 거리로 도보 3분이면 이용 가능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부에 임대 영순위 지역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건물 주변으로 학교가 빼곡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대구교육대학교부터 계명대학교, 영남이공대, 영남대학교로 대학교만 4곳이고 초중고등학교까지 13곳 이상인 곳입니다. 대학생들 임대 수요와 경북예술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오늘 건물에서 한 코스에는 대구의 중심 마늘땅역, 두 코스에는 중앙노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 수요층도 대거 유입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곳은 임대 걱정 없이 안전하게 운영이 된다고 소문이 나 있는 곳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은 1, 2, 3층 모두 원룸 두 가구에 투룸 한 가구씩 전체 9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오늘 건물 소개해드릴 건물 바로 앞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유명하던 대리석 시공이 전면에는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측면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좌측과 우측 그리고 후면부에는 보시는 것처럼 적벽돌로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 앞에는 6m 북도로 6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6m 북도로를 접하고 있는 만큼 보시는 것처럼 4층까지 협실 없이 반듯하게 이렇게 잘 올라가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주차는 보시는 것처럼 우측으로 4대 그리고 좌측으로 2대, 주차장은 전체 6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올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한골 탈퇴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 층고 쪽에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텍스 시공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기둥들마다 보시는 것처럼 칼라스톤으로 이렇게 시공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잘 된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뒤쪽으로 들어가면은 우측으로 보시면은 현관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관문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은 세입자분들 분리수거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깔끔하게 분리수거함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잘 해 놓았습니다. 오늘 건물 주인이 직접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문 열고 들어서면 정면에 보시면은 계단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계단실 밑으로 청소 도구가 굉장히 크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층고 쪽에 보시면은 CCTV 4채널 잘 돌아가고 있고요. 자,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리모델링 하면서 방 안쪽에도 리모델링을 완벽하게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과 그리고 복도 벽면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타일로 또 시공을 깔끔하게 잘 해놓았어요. 가운데에는 목작업이 되어 있는데요. 앞전에는 위쪽으로는 칠이 되어 있었어요. 칠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또 타일 공사를 완벽하게 잘 해놓았습니다. 신경을 쓰시는 게 눈으로 나타나고요. 자, 2층입니다. 2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룸 두 가구에 투룸 한 가구, 전체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리모델링 되는 사진이 있기 때문에 사진 여기에서 확인시켜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자, 3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도 보시는 것처럼 계단 층층마다 가운데에는 통창을 사용하고 있어서 계단실도 굉장히 밝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3층이고요. 3층 역시 마찬가지로 원룸 두 가구에 투룸 한 가구, 전체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4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원룸 두 가구에 투룸 한 가구, 전체 세 가구로 전체적으로 9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투자 수익형으로 매입하실 분들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옥상, 마지막 옥상 나가서 오늘 건물 주변 위치와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 바닥 보시면은 에폭시로 칠을 깔끔하게 잘 해놓았고요. 방수가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정면에 보시면 지금 현재 한창 공사 진행 중인데요. 저기가 예전 프린스 호텔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저곳에 임대 아파트가 지금 현재 한창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높은 건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높은 건물 바로 뒤편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구 지하철 1호선과 지상철 3호선 교차하는 더블역세권 명덕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에 왼쪽에 보시면은 또 높은 건물 하나 있는데 바로 뒤쪽이 또 대구 지상철 3호선 남산역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서쪽으로 보시면은 빨간색 큰 건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저기가 대구 계명대학교 대명 캠퍼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남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남쪽에 멀리 대구 앞산, 앞산이 위치하고 있고요. 앞산 바로 앞에 또 보시면은 높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가 영남대학교 병원, 그곳에는 영남이공대학교와 영남대학교 이렇게 대학교가 또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또 보시면은 바로 앞에 건물하고 왼쪽에 불광사라고 있는데 가운데 보시면 또 높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저기가 대구교육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빙 둘러가면서 대학교만 네 곳이고요. 전체적으로 초중고등학교까지 합치면 13곳 이상인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늘 건물에서 한 코스 두 코스에는 대구 중심이죠. 바늘땅역과 중앙로역이 위치하고 있는 만큼 시내 수요층 직장군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죠. 그곳에 있는 직장인들이 이쪽으로 대거 유입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인대 영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건물 대략적으로 위치 설명을 드렸고요. 이쯤에서 매매 상세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원룸 6가구, 투룸 3가구로 전체 9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34.9제곱미터, 구단위로 40.8평, 건물 연면적 254.04제곱미터, 9단위로 76.8평, 사용승이 2003년 5월 22일 사용승이 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건물은 전체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한콜 탈퇴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금액 7억, 융자 1억 5천, 보증금 7,600만원, 인수금액 4억 7,400에 월수입 310만원에 은행이자 56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254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은 명덕역과 남산역 중간에 위치한 더블역세권에 있는 다가구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